성명서 국회는 국민 기만 피의자 윤석열 탄핵으로 검난을 토발하라. 범법 피의자 윤석열의 검난을 방조한 국회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국민 70% 이상이 검찰개혁을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명으로 임명된 검찰총장 윤석열이 국민의 희망을 배신하고 비리와 권모술수로 점철된 정치공작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법치는 물론 민주주의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바 국민은 범법피의자 윤석열을 드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권한을 임받은 대한민국 국회가 숱한 비위와 범법 억으로 점철된 범법 피해자 윤석열을 방치 내지는 방조함으로써 감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면 물론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간악한 반민주적 검난마저 방관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은 더는 국회의 무의도식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권력을 위한 국회 윤석열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범법 피의자 윤석열 탄핵의 명백한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할 것입니다. 범법 피의자 윤석열을 탄핵해야 마땅할 그 첫 번째 죄목은 감히 인명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배신한 것입니다. 애초에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직에 임명한 바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추락한 이상 임명된 순간부터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검찰총장에 임명되자마자 개혁대상인 적폐정치검찰의 교수로 돌변해 검찰개혁의 선봉이 될 공수처를 무산시키려 상관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감히 임명권자인 대통령까지 하명수사 정치 공작으로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것 대한민국 헌정을 위협하는 검찰 구태타까지 자행해왔다 할 것입니다. 애초에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수행할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총장직을 고사했어야 했으면 물론 비록 검찰총장직에 임명됐다 해도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나 자금 헌법소원까지 악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티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국민을 속일 작정을 하고 검찰총장직을 도적질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바 이는 너무나도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탄핵 사유는 검찰의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숱한 정치 편향적 수사와 정치 공작 범죄 은닉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정치 검찰은 윤석열 처가의 파렴치한 사기 행각을 은닉한 것도 모자라 검언 유착과 유정조사 등 정치 검찰의 온갖 간악한 정치 공작 범죄를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은닉해 왔다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추탄 범법으로 고발된 야당 인사와 조선일보 등 추구 세력들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기피하는 반면 생뚱맞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조국 일가의 표창장 강기정 라임 사태 금품수수 위증조사 등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소위 군부독재 불법적인 별건 수사까지 동원해 애초에 없는 죄를 창조해내며 정치 공작을 일삼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한명숙 전 총리 이중조사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사법배당이라는 전례 없던 편법까지 동원했던 것은 물론 최측근인 한동훈의 검은유착 의혹을 은닉하고자 총장 직권 배당이라는 직권남용도 모자라 수사가 미결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자문단이라는 쌩뚱맞은 변칙까지 동원한 등 그 범법 형태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탄핵 사유는 법관을 협박해 판결을 조작하기 위한 재판부 불법 사찰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이중교사와 검언유착 등의 불법적인 정치공작도 모자라 재판부 불법 사찰로 아예 재판 결과마저 조작하는 사법농단까지 일삼으려 했다 할 것입니다. 판사 본인과 가족은 물론 친척도 모자라 지인들까지 탈탈 털어대는 무소불위의 검찰공학에서 비록 판사들이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들 결국 최종적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불법 사찰로 판사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간악한 정치검찰이라 할 수 있게 윤석열 정치검찰의 재판부 불법 사찰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헌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바 너무나도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범법 피의자 윤석열은 국가의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볼 수밖에 없으면 물론 그 죄가 천번만번을 파면다가 한들 부족하다 할진데 개과천선에 반성하기는커녕 비열하게도 국민을 기만해온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검난과 적폐 야당들의 비호도로 몸을 숨기고는 그 죄를 덮기 위해 민주주의를 전복할 반격 그 기위만을 노리고 있는 바 비록 천년만년이 지나 천지가 개벽한다 한들 그 천인 공로할 대역죄를 어찌 감히 탕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5천년 대한민국에 목숨을 던져 당당히 지켜온 민초들의 이름으로 간악한 범법 피의자 윤석열을 방관 내지 방조하며 직무유기로 무의도식하고 있는 국회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당장 대역주인 윤석열을 탄핵하면 물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윤석열 정치검찰에 천인을 공로할 죄상을 국민과 역사 앞에 낱낱이 밝혀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불법적인 검난을 토벌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을 온전히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성명서를 전해드렸습니다.